러브스토리인 하바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다. 그 첫 번째가 바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주인공들의 달리기. 등교를 할 때도 데이트를 할 때도 그들은 뛰고 또 뛴다. 완전 뛰기 싫어요. 너무 많이 뛰었고 뭐 젊고 건강한 모습 정말 좋은데요. 이제 드라마 안에서 극 중에서 극 안에서 세월도 많이 튀었고 좀 이제 점잖고 중후한 느낌이 드는 좀 멋있는 남자로 나왔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, 러브스토리인 하바드를 감상하는 또 하나의 재미가 있으니 멜로드라마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백미. 주인공들의 달콤하고 짜릿한, 때로는 눈물겨운 키스씬이다. 사랑해, 연우야. 저라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지도 않을 거고요. 떠나는 거 그냥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을 거고요.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하고 시작도 안 할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게 맘처럼 안 되니까 현우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겠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현우처럼 사랑하는 여자 못 보낼 것 같아요. 세 번째,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감동은 언니들의 가슴을 흠뻑 적셨던 애절한 눈물 연기. 형 정말 왜 그래? 형! 꼭 졸업해서 꿈을 이뤄라, 수인아. 한번 해봐. 탄연의 드라마 세트 촬영장. 더 힘들게 만들어. 일부러 그런 거야. 자, 한번 해봐. 대희가 맞춰봐. 마치 신혼부부가 말다툼하듯 티격태격 레원과 테이가 마주앉아 뭔가를 하고 있다. 밑으로 나왔다. 팔 올려. 팔 더 올려. 팔꿈치 더 올려. 너도 더 올라가. 너도 좀 높이 앉아. 액션! 헤어져 있는 동안 그리움이 깊었던 만큼 서로의 사랑이 애절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두 사람. 뒤에서 아는 거세요. 뒤에서 그래. 흐뭇한 미소 있잖아. 어. 사랑스러운 미소. 자, 가자. 스타트. 액션. 서로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야 하는데 왠지 어색함을 감출 수 없다. 어색하다. 어색해. 예고라서. 가자. 액션. 드라마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수인에겐 서서히 병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
수인과 주변 인물들은 앞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. 다시 공항의 모습을 나타낸 태희. 열띤 취재 현장 같아. 왜 나 찍어? 저 찍어.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그거 되게 잘 살게요. 그럼 공항에 어떤 씬 때문에 오신 거예요? 아니요. 이제 제가 드디어 현우 헤어지면서 한국을 떠나는 그런 씬 찍으러 왔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떠나기 직전에 쓰러져요? 발병을 하는 거죠, 이제. 힘들지 않으세요? 피곤하시겠어요? 네, 매운 씨만큼은 안 피곤할 거예요, 아마. 그 시각 레원은 출국하는 수인을 찾아 공항으로 급히 달려오는 촬영에 한창이었다. 이분이 마지막이고 마지막이고 이러다 어떻게 해야 할까? 여기서? 별론가? 하지 마. 좋은 거 같기도 하고요. 네. 그 오케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오케이 네. 뭐 이런 거 이번이 마지막 이별이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딱 됐습니다. 이렇게 또 한 번의 이별 앞에서 현우는 수인을 웃는 얼굴로 보내주어 애썼고 사랑하는 두 사람은 그렇게 안녕을 말했다. 제가 연기자로 앞으로 살면서 이 역할 저 역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